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소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안 좋아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시골 군내에서 읍내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기도 대장이에요. 기도 대장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라. 너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너 다 죽게 돼가지고 아주 다 죽게 돼서 그때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거 안 다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폐병이 들어가지고서 50년대 말에 들려가지고서 열악설에 들어가고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돼가지고서 저 이제 서울로 해서 저 백령도 저 옮긴 건 저 장산골 침정에 빠져 죽은 곳이 보이는 그 이북이 다 보여요. 그런 데 봤는데 거기 토마토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성경책 하나 던져줬대요. 근데 거기 온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성경책 찢어진 것이 남에 걸린 거 그걸 읽어보고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내가 폐병이 다 들으니까는 이제 전염이 되고 보니까는 그 교회 문 앞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는 내가 정말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거기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거기서 이제 교회 문 밖에서 좀 서 있다가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부터 어떤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신옷 입은 사람이 자꾸만 나타나고 나타나지 말라구나. 없애버리라고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는데도 계속 나타나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다니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은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안 다니구나. 와 하다가 그냥 남모르게 어디 가서 저 폐강부대 금을 캐고 금 이제 다 캐먹고 일본 사람들이 금을 다 캐먹고 폐강부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 촛불 하나 캐놓고 기도하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서 그래도 안 돼. 이거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는데 나 안다한데 없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한 구름을 타고 탁 나타나서 나를 보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교회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교회 마룻바닥에 구멍이 성석 뚫려 바람이 솔솔 들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찬양대 속에 큰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나를 막남 부르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조아라 사모님이 저 한 번은 저 여러 사람들하고 저 꽃방남에 갔어요. 파주 대화 화정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또 큰 여자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큰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아라 사모님 내가 옛날에 저보다 더 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말했다고. 근데 그 천사가 나를 보고 뭐라 한다고 그러냐면 나를 보고 이제 찬양을 잘하게 해주신다는 찬양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가 아파서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다 죽으려는 생각하는데 남한테 창피당할 거 안 보이려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사는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나를 보고 열 사람 찬양도 열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찬양을 잘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때는 이 성경도 모르고 옛날에는 저 군인들이 저 갖다 준 저 기도원 성경 조만한 꽃대 파란 거 시편어가 신약만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만 잘 안 보이고 그냥 읽을지도 모르고 안 봤는데 무슨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뭐 아브라함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면 옛날 얘기나 조금 해주고 그랬었는데 뭐 베드로 얘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장로님이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칭찬해서 어떻게 교회 이렇게 잘 나와도 열심히 이렇게 충성 잘하느냐고
아, 나는 그래도 아까부터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너 그런 얘기하면은 나를 봤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는 아, 그 장로님이 아, 날 칭찬은 난 진짜 좋게 생각한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망상증 걸렸어! 소리라고요? 병력까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말빨이 딱딱 하고요. 아주 그냥 악센트가 강하고 근데 목소리가 그냥 짱짱 하더니 그래서 나는 그런가 진짜 이거 뭐 망상증에 걸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마음이 허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그런 게 보였겠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상으로나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꿈에 하나님 나타나도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비랑 내리라 하는데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내려다 본 곳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하면 내가 너에게 복,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이삭이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이루어줄 때까지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꿈에 보나 생시에 보나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바바바바바바바 이삭아가 이렇게 들리는 것만이 하나님 아니고 꿈에 하나님께서 말. 그리고 솔로몬도 그래, 솔로몬도 전 세계에 지금 무슨 유명한 부자들이 많다고 하면서도 지혜로운 학자가 많다고 그러지만서도 솔로몬은 많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1000번째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까 흔들리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고 미약하니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야 솔로몬 너 착하구나. 너 원수 받는 거 뭐 잘 되는 거 뭐 부귀 영화 이런 건 바라지 아니하고 원수 바라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 도리가 야 이런 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요 하나님 봤는데 꿈에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 보나 성시에 보나 이상으로 보나 또 고넬로 과정도 그래. 고넬로 과정. 고넬로 과정은 뭐예요? 꿈도 아니고 뭐예요? 야구랑 좀 현실에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환상 가운데 봤어. 태정지형의 표준 성경이 이제 환상이라고 하고 이상 가운데 봤다고 하는 말씀인데 같은 제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보던지 환상을 보던지 딱 보였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큰 거예요.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연세가 몇입니까? 그래서 이제 80, 9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 보셨어요? 하면 피우고 다 피해버려요. 너무 100명이 하나둘 다 나 있을까 뭐 다 피해보고 시시 웃고 그러는데 그러면 귀신을 봤습니까? 물어보면 귀신 봤다는 사람 털어있더라고요. 귀신을 봤다는 사람.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 몰라. 목사님들 보면 왜 물어봐요. 그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 모세도 하나님 못 보고 등머리만 조금 봤는데 막도기를 만든 어떻게 하래?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 봤다는 이단이야. 그런데 그 교회 왜 왜 못 봐? 욕도 하나님 봐도 주름만 듣던 하나님 봤는데 왜 하나님 못 봐? 또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두들기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안 열어주면은 더 무슨 일인가 하고 쾅쾅쾅쾅 쿵쾅쿵쾅 해갖고 안 되면 망치를 갖다가 두들겨갖고 무슨 일 있나 거기서 두들기면 구두를지 몰라요. 그러나 철문을 닫았으면 안 되겠으면 119를 불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이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예수님 속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내가 영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갑자기 말이요. 신이 나고 기쁨이 나고, 너무 찬양한다니까. 온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주 예수 탄생하신 밤일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좋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지고서 이제 후편아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 보는 게 속사람을 봐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늙었다고. 저는 뭐 안 늙으나. 그냥 늙었으면 말이야 너도 뭐 65살 뭐 70살이 되고 뭐 74살 됐다는데 나는 80인데 에? 뭔 소리요? 뭐 살찐 게 뭐 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게 좋은 이게 교회 큰 교회 와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기쁜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소리 합니다. 늙은이 귀신 들어가면 늙은 동자 귀신 또 동자 용암 귀신들은 용암 귀신 계룡산 귀신들도 계룡산 소리예요. 어떤 처녀는 참 이쁘게 생겼다. 한복을 만들고 공장을 하고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날에 산을 그 가는데 그 뭐 순복음교회 권사님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너 이상하게 해주더라. 얼굴이 더러워지고 거기서 왜 그러니까 뭐라든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인명을 죽은 귀신이라 그러더니 무슨 놈의 인명을 죽은 게 여기 어딘데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다 민가 했는데 너 왜 들어왔어? 이뻐서 들어왔다 그러더라. 이뻐서. 근데 두 번째는 귀신 들어갔는데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이 쏟아진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났대요.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들어갔는데 그때는 무슨 대통령 뭐 선거에 비냐고 상대방 막 욕하고 뭐 서로 듣고 서로 같이 욕하고 맞던데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세 번째 귀신 들어가서는 안나해서 뭐 조용히 목사님 기다려도 안 났대. 그래서 뭐 절간에 유명한 절간 다 찾아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가 그냥 속상해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들도 그냥 포기를 하고 다 아니고 얼굴 빛이게 어떤 때는 이쁘고 고와요. 어떤 때는 아주 시끄러워. 그래서 시로 또 웃어요. 그러면 끔찍하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도 무섭단 말을 할 수 없고 그래 그냥 조용 그랬는데 기도는 미쳐왔더라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는 게 밤새도록 나를 욕하더라고. 그래서 뭐 기다리 욕을 목사를 받아도 욕하냐고 그랬더니만 뭐 아무 뭐라고 말할 급조도 안 해요. 근데 나 그 사람들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는지 귀신 방언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무만 뭐를 해도 그냥 급조 누나는 갑자기 나도 같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때는 그 겁이 나서 가다가 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마음이 들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는 신령한 이제 우리는 선지자에서 제사장에서 왕권의 권능을 받은 왕의 선지자의
권능 받는 것도 좋아요. 예, 제사장의 예, 은사 권능 받는 것도 좋아요. 목회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리서 6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닫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에는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맨날 그냥 뭐 창세기 뭐 선악과 까먹는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병 고치는 귀신 쫓는 문둥이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권능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건 안 되는 거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받아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긴 자에겐 뭐예요? 철장 권세를 주고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런 데 자꾸 올라와야지 매일 나는 겸손해 나는 깨져야 돼 나는 순환같이 나는 발이 나타가지고 그거 되게 평생 늙어서도 발가가질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발가가지고 자기 제자 열두 제자에게만 닦아줬지 다른 사람 닦아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나 닦아주던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혼만 입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9월에 두바 진리 뛰어 예수님과 복음이신가? 멸류관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긴 사람만이 참편이 되고 이긴 사람만이 멸류관을 받습니다. 아 여러분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